지난 에피소드까지에서 F는 해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부터 시작을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오픈해시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해시 플랫폼은 다른 말로 온누리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오픈해시 외에도 몇 가지 기술이 추가되어서 하나의 플랫폼, 그리고 어떤 집을 지을 수 있는 토대죠. 그런 토대의 역할을 하는 기술입니다. 이 오픈해시 플랫폼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떤 용도에 쓰이는지도 간략히 살펴보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기술들 각각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10차례 정도 에피소드가 이어질 거예요. 이 오픈해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도가 있어,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도구죠. 집 짓는 도구가 톱이나 망치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오픈해시 플랫폼은 뭘 짓는 거냐는 건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자율 운영 시스템입니다. 자율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오토노머스예요. 오토매틱이 아니라. 오토노머스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AI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자동차 스스로 운전하는 것을 우리가 자율 주행이라고 하잖아요. 그 자율 주행을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동인 오토메이션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오픈해시 플랫폼은 사회나 산업 각 부문을 자율 운행 체계로 재현하는 도구입니다. 기존에 있는 사회와 산업 부문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금융 산업이라든가 혹은 교육, 문화, 체육, 또 산업 각 분야를 이렇게 자율 주행 자동차처럼 자율 운영되는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자율 운영은행 같은 경우가 한국의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특수은행 등을 하나로 합친 어떤 자율 운영 체계. 그렇죠? 그리고 차량과 도로하고 도로를 조합한 어떤 자율 운영 교통 물류. 이때 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 주행 차량을 말합니다. 한국에 차량이 한 천만 대쯤 되죠. 그러니까 천만 대의 자동차를 다 자율주행 자동차로 바꾼다고 했을 때, 그렇게 다 바뀐 천만 대의 자동차로서 구성되는 한국 전체의 물류시 교통 물류 시스템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마찬가지 이제 보건 의료 분야에도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죠. 병의원이나 보건소, 건보공단 이런 것들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서 자율 운영 보건 의료 체계. 또 대학, 초중고, 대학원을 합친 자율운영교육체계, 이런 식으로 구현하는 것이 오픈해시 플랫폼의 용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좀 감이 좀 안 오실 거예요. 감이 잘 안 오시니까 그래서 이제 시범 프로젝트를 몇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자율운영은행도 우리가 만들고, 그리고 자율운영교통물류체계도 직접 코딩하는 과정을 우리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이 과정을 보시면 아마 저희가 말씀드린 오토노머스라고 하는 게 어떤 거구나 하는 것이 좀 감이 훨씬 더 많이 오게 될 겁니다. 근데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주의를 해서 봐야 됩니다. 어떤 게 두 가지를 봐야 되냐니까, 그래도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게 감이 오든 안 오든 간에 몇 가지 그러니까 한 두 가지로 항상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픈해시 플랫폼, 오픈해시 플랫폼. 그러면 이건 오픈해시와 여러 가지 기술이 같이 쓰인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오픈해시를 공부를 했었잖아요. 에피소드까지 해서. 여기다가 오픈해시는 이거 자체는 블록체인 기술이죠. 블록체인이고. 그리고 여기다가 머신러닝이 추가되고, 거기다가 또 뭐가 추가되죠? 공간 웹이라고 하는 웹 아키텍처가 추가됩니다. 공간 웹이 뭘까 좀 궁금하실 텐데,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전체 주제 중에서 머신러닝이나 블록체인만큼이나 또 획기적이고 재미있는 주제가 스페이스 웹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과 이제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 같이 또 이게 추가가 되죠. 추가가 되고, 기본적으로 뭐 이러한 구성 형태 제일 큰 것이 이겁니다. 이것이 되고, 다음에 제일 굵게 말하면 이 세 가지입니다. 오픈해시, 머신러닝, 그리고 스페이스웹. 이 세 가지 합친 건데,
요 머신러닝과 스페이스 웹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이제 XMPP라고 하는 프로토콜, 이 디센트럴라이즈드 서버 클러스트라고 얘기합니다. 라이즈드 서버 클러스트 이런 것들이더라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밍 패러다임 측면에서는 이제 FRP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 오픈넷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적용되는 것이 항상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첫째 이제 은행,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은행이나 시중은행을 통합한다고 할 때, 이거 먼저 이제 화폐를 만드는 것, 화폐를 만들고 발행하는 중앙은행의 기능과 그리고 시중은행의 그 대출이라든가 뭐 예금이라든가 적금 이런 같은 시중은행의 기능, 중은행의 기능, 이 두 개가 벨기에 주제예요. 벨기에 주제가 합쳐져서 이 무인은행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기술 오픈넷 플랫폼이 화폐에도 적용이 되고 그리고 시중은행에도 또 적용이 되고, 근데 적용되는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자율주행 교통물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류인 경우에도 여기에 적용되는 플랫폼 적용되는 방식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것 자체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과정 자체에 이것이 오픈넷 플랫폼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자율주행 자동차들의 네트워크, 차량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도 역시 이 플랫폼이 적용이 됩니다. 두 개 전혀 다른 주제예요. 주제 자율 차량을 만드는 것과 그러한 차량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다른 주제인데, 다른 주제 각각의 이 기술들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재밌죠. 마찬가지 보건 의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 의료 같은 경우도 첫 번째는 진단 처방 시스템. 거의 뭐 대표적인 것이 IBM의 왓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의사처럼 어떤 MRI 사진이나 CT 사진을 판독하고 암 진단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구성하고, 그리고 이러한 병 의원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 다른 주제예요, 전혀. 이런 인공지능 의사를 만드는 것하고 국가의 보건 의료 체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하고 이 두 개는 전혀 다른 주제인데, 이 다른 주제에 각기 이게 적용이 됩니다. 똑같이 오픈넷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진단 처방 시스템을 구성을 하는데도 이 기술이 사용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으로서 병의원 네트워크 혹은 국가 의료 체계를 구성하는데도 이 기술이 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이 플랫폼 OP라고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OP가 적용되는 메커니즘이 두 가지의 별개의 방식으로 적용된다는 것, 이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좀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P를 다루려면 이것도 도구잖아요. 도구를 다루기 위해서 그 전에 사전에 좀 가지고 있어야 될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필수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무인은행을 만들고 싶다, 혹은 교통물류 시스템 만들고 싶다, 보건 의료도 있을 수가 있겠고, 굉장히 많은 것이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그래서 입법 같은 경우에 특히 이거 선거 시스템의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적합한 부분이죠. 절대 위변조될 수 없는 투표 용지, 굳이 누가 감시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 이런 시스템을 아주 간단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그래 기존의 선거 비용이 뭐 엄청나게 들잖아요. 연간 뭐 몇백억 원 들 같은데, 그런 것들을 아주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그런 분야 각 적용하는 분야에 따라서 이 개발자가 갖춰야 될 지식들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무인은행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어떤 금융공학, 회계와 세무, 경제학, 재무분석 같은 기술 지식들이 필요할 거고, 교통물류 같은 경우는 로보틱스, 의료는 생명공학 같은 경우, 보건의료에 관련되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이, 특히 보건행정에 대해서 지식이 없이 요 OP를 의료 분야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어떤
각 사회와 산업 부문별로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죠. 교육이고 제조고, 제조 같은 경우에는 ERP, 공급체인, 스플라이 체인이라 얘기하죠. 그리고 퀄리티 그 뭐라고 하나요? 이거 QM이라 그러나요? 퀄리티 매니지먼트, ISO 같은 게 다 QM에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리고 항공산업 표준도 따로 있어요. AS9000이라 해가지고 AS9001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보잉 747, 787 이런 비행기를 만들 때 적용하는 품질관리 표준입니다. 기준입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야지 또 제조 분야에 OP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적용을 하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OP를 쓰기 위해서 가져야 될 기초 지식이 있어요. 그게 요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컴퓨터 과학. 뭐 당연히 알아야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다 예외 없이 지금 갖추고 있는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이 컴퓨터 과학은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블록체인 메커니즘 뭐 이것도 어렵지 않죠. 이미 우리 강의가 다 있으니까.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수학. 수학이 많이 쓰입니다. 여기 어디든 수학이 다 써요. 그래서 수학도 저희 강의가 다 있어요.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보시면 수학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까지 다 수학이 쭉 다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강의가 아마 고등학교 수준까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쭉 2018년 동안 2018년도 중에 대학까지 수학 수업들이 다 들어갑니다. 기하라든가 뭐 삼각함수라든가 대수 집합론 쭉 다 들어가요. 그리고 프로토콜과 네트워킹에 대한 지식들도 필요합니다. 프로그래머들 중에서 프로토콜과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이거 좀 많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도 좀 일하셔야 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뭔지 이것도 제 강의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그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코딩할 때 사용할 것이 이제 사이클 JS라고 하는 패러다임. 이걸로 이제 프론트엔드 모듈들, 사람들과 접촉하는 부분들, 사용자가 직접 대면하는 부분은 사이클 JS 패러다임으로 구성을 합니다. 자바스크립트죠. 그리고 백엔드는 어랑이라고 하는 언어로 우리가 구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서브 클러스터로 구성할 때는 XMPP의 이제버디 요거 이제버디라고도 표현하고 뭐 에즈버드라고도 얘기하고 이저버드라고도 하고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발음하는데 그냥 이제버디라고 할게요. 이제버디라고 하는 서브 아키텍처 요것들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자기가 어떤 분야에다 OP를 활용하겠다 하든 상관없이 다 알아야 되는 공통 과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통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아요. 특히 인공지능 분야는 굉장히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한 2년 정도 공부를 하셔야지 툴들, 텐스플로우 같은 툴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수준이 될 겁니다.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뭐 한 일주일만 공부하면 충분하고 아무리 수학도 시간이 걸리죠. 수학도 한 1년 이상 공부를 해야지 그래도 AI, 머신러닝에서 쓰고 있는 수학 개념들, 수학 공식들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문별 지식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만 지식을 갖추면 됩니다. 의료 같은 경우 이걸 다 할 수는 없겠죠. 사람이 뭐 천재도 아니고 천재라고 하면 모든 분야에 다 도사가 될 수도 천재라고 하더라도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자기 적성에 맞는 것 지금 여기 있는 건 예제입니다. 예시이고 이거 외에도 얼마든지 많은 것이 가능하죠. 나는 법원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법원 우리 한국에 있는 1심 법원을 몽땅 다 자율 운영 법원 사람이 없이 법원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해 보고 싶다. 이 뭐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네? 그럴 때는 공부해야 될 게 이런 거 자이언트 처리라든가 나리지 베이스드 AI 같은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여기 특히 중요해. NLP가 중요하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한 분야를 지정하고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이제 코딩 샘플로 진행하는 건 이 두 가지는 샘플로 진행을 합니다. 샘플로 코딩 처음부터 끝까지 쭉 다 진행을 하고 나머지도 조금씩은 다룰 거예요. 다룰 테니까 그걸 참조하셔가지고 저희가 한 10개 정도 부문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 교육, 제조, 도시, 법률, 그리고 특허청의 특허청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특허를 받는 거잖아요. 특허청은 뭐 고도의 어떤 전문가의 판단, 그 변리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판단, 어떤 신규성,
그 터커에 들어있는 사상, 아이디어가 신규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효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그런 판단에도 요 AI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아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허청의 특허 심판도 법률의 일정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법원의 관할이 되긴 되는데, 이것도 같이 자기가 어떤 주제를 정해서 테스터,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필더, 그걸 뭐라고 하죠? 프로젝트라 그러나요? 어떤 졸업작품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